오늘 저를 잡아온 정점의 정치망대 모습입니다. 만선에 갖고 왔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식구들로 이양자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것이 힘든다고 한국 청년들과 작업을 이런 월급을 안 해요. 전부 다 남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부들하고 순장, 어르장 이런 사람과 한국 사람이 나머지 좀 외국 사람, 외국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 일 잘해요. 젊고 힘세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해서 공국 들어가고 가족들한테 가고 사업자고 여사 버린 돈과 사업자고 상어 성공한 사람도 좀 때문에 있다 이래대요. 안 가보니 나는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 들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형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자영하고 아버지 엄마 다 일을 와서 같이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트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여튼 많아요. 그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는데 요즘은 동티모르 이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베트남 선원들은 일 잘해요. 열심히 하고 여기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일해야 하면서 열심히 하고 본국 들어가고 땅 사고 집 사고 사업체 가진 거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돈 벌고 갔다가 귀국했다가 그 다음 또 와요. 다른 데 안 가고 또 법에 옵니다. 선주가 잘해주면 귀국했다가도 만료돼갖고 귀국했다가도 다시 와갖고 또 법에 와서 일해요. 어떤 외국 선원은 선장 겸 어르장 겸 이러면 그래 일을 해요.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하고 여하튼 열심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일하는 거 도이지 가서 직장인만 그만두고 내려오고 기여한다 이랬는데 기여하는 정책 잘 받고 이래갖고 일을 하는데 고기를 못 잡으면 다시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너무 있어요. 요즘은 고기가 이거 많이 잡히는 철이 아닌지 바닷물 손이 잡아갖고 증어가 많이 잡혀요. 증어는 냉수대가 종이거든요. 울진 주변 앞바다는 원래 한류, 난류가 섞이는 중간 지점이라서 여러 가지 고기가 잡히고 또 고기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알아주세요. 오징어도 주변 앞바다에서 이거 산란을 합니다. 저 대마다 들어가서 산란한다 했는데 여기 우리 어부들은 알아요. 조업하면 이거 오징어 알이 많이 올라와요. 가을에. 오징어 산란철에 이 앞에서 많이 잡힐 때 올라오게 되는데 수년 전부터 중국 어선들이 이거 와서 이북에 와서 오징어 잡고부터 오징어 좀 수량이 줄어들어갖고 오징어 가격이 되게 비싸요. 지금 오징어 한 마리에 경매가가 조그만한 것 한 대도 5,000원 넘어요.
20마리 뭐 돈이 얼마인데 요즘같이 가정이 어려울 때 비싸게 먹는다 치면 좀 부담되지. 그런데 이거 횟감으로 팔려가는데 못이 납니다. 가격이 안 내려가요. 요거 한번 달린 요거가 1,400kg입니다. 1,430kg, 40kg인데 가마는 한 30kg, 30, 40kg 가마 1,400kg이래요. 사료용으로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냉동하겠지. 양식장 같은데 그리고 통발 미끼 이런 데다 사용할 겨울 같은 뭐 까매기로 일부 말리는데 까매기 해봤자 또 얼마 말리겠나. 양이 얼마 돼. 무조건